앞서 뉴스 이슈에서 다뤘지만 지금 뭐 넷플릭스는 사용 시간 줄고 우리 토종 OTT들은 사용 시간 늘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콘텐츠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 뭐 최근에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올라서 이 시장에서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을 좀 보실 분들, 이 안에 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걸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죠. 네. 지금 포털에 있는 스카이라이프도 컨텐츠 관련주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것 네. 같아요.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뭐 넷플릭스가 유료 가입자 수가 폭증했다가 조금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비대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고, 공격적인 한국 콘텐츠 개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CJENM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자체 콘텐츠 제작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업종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요 제작사들의 흐름은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를 하나씩 보면은 초록빛 미디어, 일단은 오늘 같은 날에도 조금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좀 그렇죠. 보여지고, CJENM은 좀 대형주다 보니까 대형주의 연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웹툰 시장 성장되는 뭐 대원 미디어도 있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는 사실 가격권을 좀 지켜주고 있고 아직 숨고르기 장세에 좀 있다 보여지고, DNC 미디어가 사실 이 관련주로서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콘텐츠 관련주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지켜볼까요? 저는 이 안에 있는 종목 말고 새로운 종목으로 버킷 스튜디오를 버킷 스튜디오. 한번 잡을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주가가 어제보다 오늘 많은 거래량으로 일단은 주가가 올라주는 모습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 실적 개선되고 있는 모습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을 중심으로 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뭐 문자 천국, 문자 사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비즈 사업 부분에서 경기 변동성에서는 크게 민감한 섹터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신사업 성장 기대감이 높아져서 최근에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 진출을 했고요. 뭐 언택트 수요 증가로 사실 여기도 언택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라이브 방송 시작해서 2분 만에 에어팟 프로 제품이 완판이 됐죠. 그래서 뭐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 부분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뭐 구매 전환율, 이커머스 구매 전환율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요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어떻게 갈까요? 자, 일단 월차트부터 보면은 네. 이번 달에 그래도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월봉 지난달도 마이너스에서 올라오고 이번 달도 마이너스권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 종목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주차트를 보면 지금 2주 연속 윗꼬리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2주 전보다 줄어서 올라간다. 이것은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첫 번째 축, 5월 28일 축에서 대량 거래, 그리고 7월 6일 날 대량 거래 종가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7월 13일 날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외국인 집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가 자체를 한 3,000원 언저리까지 일단 볼수 있도록 네. 하겠고요. 일단 전고점 돌파가 좀 유력시 되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자체를 한 2,200, 조금 머니까 한 2,350원 정도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350원, 자막과 조금 다르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